올해 전남 소방공무원 채용 시험에 5천여 명이 지원해 9.5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. 전남 소방공무원 공개 채용은 15개 분야에서 530여 명을 모집합니다. 필기 시험은 오는 20일 시험장 10곳에서 치러지고 다음 달 3일 합격자 발표에 이어 체력 시험과 신체 검사, 면접이 이뤄집니다. 소방공무원 채용 시험은 올해 3월로 예정됐지만 코로나19로 한 차례 연기됐습니다.